우주실감 2. 이건 대략 4억분의 1로 축소한 지구 이미지입니다. 이를 다시 10분의 1로 줄이면 달이 나타납니다. 이때 태양의 크기는 40cm 정도입니다. 한 화면에 다 들어가지도 않죠. 이를 또다시 400분의 1로 줄이면 지구와 달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태양이 1mm 크기로 아주 조그맣게 간신히 나타납니다. 그래야 한 화면에 수성과 금성, 지구를 모두 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는 딱 5분의 1로 줄이면 화성과 목성까지 나타납니다. 이것을 70분의 1로 줄이면 이제 해왕성까지 태양계의 모든 행성이 나타나고 슬슬 카이퍼벨트도 보이기 시작하네요. 이것을 4분의 1로 또 줄이면 이제 태양이 가운데로 오고 카이퍼벨트를 전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딱 반으로 줄이면 드디어 1차 태양계의 경계인 태양 권계면까지 한 화면에 나타납니다. 이를 다시 20분의 1로 줄이면 드디어 오르트 구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이 축소해서 이제 얼마를 축소한다는 얘기는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냥 바로 이미지를 띄우겠습니다. 오르트 구름이 한 화면에 모두 나타난 이미지인데요. 20만 AU, 거의 4광년에 해당하는 거리가 한 화면에 담긴 셈입니다. 축척으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어쨌든 엄청난 공간을 작은 화면에 모두 담았으니 성공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영상에서 다룬 태양계입니다. 오늘은 규모를 더 키워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 알파 센타우리까지 가보겠습니다. 알파 센타우리는 삼중성입니다. 세 개의 별이 서로의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알파 A와 알파 B는 서로 가까이 붙어 있고 알파 C는 꽤 멀리 떨어져 있어서 13,000 AU, 즉 0.2광년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태양도 과거의 쌍성일 수 있다고 했었죠? 그때 동반성이 대략 태양으로부터 1500 AU 거리에 있었을 거라 추측된다고 했는데 13000 AU라면 정말 엄청나게 먼 거리에 있는 셈입니다. 알파 A와 알파 B는 태양에서 4.37광년 정도 떨어져 있고 크기도 태양과 비슷합니다. 알파 A의 질량은 태양의 1.1배, 알파 B는 0.9배로 사이좋게 태양보다 조금 크고 조금 작습니다. 알파 C는 프록시마 센타우리로 알려진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로 4.24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름의 프록시마도 그 어원이 가깝다는 뜻입니다. 질량은 태양의 10분의 1이 조금 넘는 적색 외성입니다. 방금 전에 태양계의 전체 이미지를 조금 더 줄이면 알파 센타우리까지 모두 등장합니다. 너무 많이 줄였더니 아예 감이 안 오시죠? 알파 센타우리가 얼마나 먼지 이제 다른 방법으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노란 등을 하나 달았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름 30cm짜리 노란 등입니다. 그리고 미국 LA 할리우드 거리에 비슷한 크기의 노란 등 두 개와 약간 떨어뜨려 붉은 등을 한 개 답니다. 그리고 이 등을 빼고 모든 것을 다 없앱니다. 지구를 통째로 드러내고 우주 공간에 등만 매달아 놓은 거죠. 눈치채셨죠? 광화문 광장의 노란 등이 태양, 헐리우드의 세 개의 등이 알파 센타우리입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광화문에서 할리우드까지 날아가 보겠습니다. 등에서 150m쯤 떨어진 곳에 지름 3cm가 조금 넘는 돌멩이가 하나 있고 300m쯤에 3cm가 조금 안 되는 돌멩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후로 거의 만 킬로미터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 킬로미터 내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둠과 빈 공간뿐입니다. 그러다 홀연히 세 개의 아주 작은 등이 나타납니다. 할리우드 400km쯤 전에 지름 3cm의 작고 붉은 등이 먼저 보이고 그 다음 노란 등 두 개가 나타납니다. 칼 세이건은 우주에 우리만 있다면 공간의 낭비라고 말했습니다. 우주에 우리만 살지 않아도 이미 우주는 지나친 공간의 낭비입니다. 이건 우리 태양과 알파 센타우리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은하계 전체가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 은하의 전체 부피를 별의 숫자로 나누면 대충 4광년이라고 합니다. 태양과 알파 센타우리 간의 거리가 대충 표준인 셈이죠.
우리 은하라고 하면 그래도 별이 많이 모여있는 곳인데 고작 이 정도인 거죠. 우주의 본질은 물질이 아니라 공간입니다. 이것은 비단 큰 우주적 스케일에서 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세계에서도 통용되는 일반 법칙입니다. 수소의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수소의 핵은 양성자입니다. 수소의 경우 양성자가 질량의 99.95%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반지름은 수소 원자 전체 크기의 고작 10만 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원자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원자핵 주위를 도는 전자이기 때문이죠. 수소 원자 핵의 지름은 대략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 제곱미터 정도입니다. 이 원자 핵의 지름을 엄청나게 확대해서 지름 1mm의 작은 모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도 전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작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전자는 어디쯤에서 돌고 있을까요? 만일 원자 핵이 트랙 경기장 한 가운데의 작은 모래라면 전자는 거기에서 100m 떨어진 운동장 펜스 둘레를 번쩍번쩍하며 돌고 있는 점입니다. 모래와 전자를 빼고 화면에서 모든 것을 지워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모든 물질들이 사실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우리가 딱딱한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빈 공간인 셈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실제를 보는 게 아니라 물질들의 상호작용을 느끼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성자와 전자 사이의 그 넓은 공간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는 태양계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수소 원자를 운동장 넓이로 확대한 것처럼 태양계를 운동장 넓이로 축소해 보겠습니다. 태양을 1mm 모래로 축소하면 지구는 대략 10cm쯤에서 보이지 않게 사라지고 태양계의 물질적 경계라 할 수 있는 태양 경계면이 10m 지점쯤에 형성됩니다. 이 정도면 수소 원자 모델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모습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수소 원자 핵은 전체 질량의 99.95%를 차지하고 태양은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수치입니다. 사실 우주 전체의 밀도를 따지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우주 전체의 밀도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모두 합쳐서 1세제곱미터당 양성자 6개 정도라고 합니다. 이 비율을 숫자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이건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우주의 본질은 바로 이겁니다.